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성경에는 오늘 이 우리 에스겔서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야 사람아 이 뼈가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말라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질문을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또 예수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또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그 왜 모르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물어볼 때는 너가 바르게 하고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지금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살고 있느냐? 나쁘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안 찾겠습니다.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첫 질문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제일 첫 하나님. 아담이 예 하나님 곁에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늘 하나님 같이 있자 해서 동행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 맞는데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것이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니까
숨어 지내더라, 부끄러워하더라.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에게도 늘 물어보죠. 늘 물어봅니다. 야 김홍기 너 지금 어디 세상에 돈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느냐, 일에 가 있느냐, 사람에 가 있느냐, 자식에 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지 하고 그 일에 너가 빠져서 죽기 살기로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 쪽에 붙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일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사람에 빠져서 너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헤매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 다음 3장 9절인데 4장 9절에 가면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인하고 아벨이죠.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인 형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거는 정성스럽게 잘했다 하고 받아주고 가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도 동생에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쳐 죽여버리죠.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이 가인이 아니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른다는 나 몰라요 내가 동생을 매일 따라다녀야 됩니까? 내가 돌보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하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그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의 가족들 너의 동료들, 직장 동료든, 뭐, 같은 사업을 하는 동료든, 또, 이웃들, 너희 주변에 있는, 너를 알고 있는 친구들, 이웃들이 어디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미워해서 내 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남 신경 쓰게 됩니까? 지금 남한테 지금 내가 신경 쓸 형편이 못 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인이. 내 동생 돌보는 자입니까? 내 동생 따라다니니까? 내가 동생 거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거 신경 써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의도가 있죠. 잘 돌보고 늘 섬기고 나누고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웃들도. 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늘 던지는 질문, 오늘 생기, 우리 여기도, 야, 너 이리 와봐 하면서 에스겔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너 지금 이 속에 한번 들어가봐. 이렇게 가보니까 뼈들이 전부 오래돼서 다 말랐죠. 하얗게 돼버렸죠. 이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만약에 완전 절망된 사람, 완전히 일이 꼬여서 실패돼서 완전 망해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야, 이거 너 살릴 수 있겠냐? 이거 너 살 것 같으냐?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제발 좀, 이 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좀 제발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우리 형편에서, 저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거는 뭐, 완전히 끝난 건데, 절망인데, 암담한데, 하나님 물어봅니다. 이 사람 살 수 있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에스겔은 참 지혜롭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뭔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에스겔은 아니요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생활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거 참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막 주장하고 막 남이 여기 듣지도 않아요. 남이 맞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막. 참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간다, 어리석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건 눈곱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철학부터 해서, 그죠? 뭐 과학까지, 뭐 예술, 뭐 등 모든 분야의 역사, 이런 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눈곱만큼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뭐 신문 보고, TV 보고 아는 그 지식도 눈곱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뭐 맞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떠드는데
사실은 맞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내일 지금 또 바뀌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다 맞는 것처럼 남이 틀리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에스겔처럼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 남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도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견주고 다투고 맞다 안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에스겔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에스겔이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이죠. 완전히 절망이죠. 그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 가보니까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전에 힘이 많고 완전히 말라버렸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난 잘 모르겠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가 내 말을 전해라 이러죠. 대언해라. 대신해서 말을 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합니다. 가서 이 뼈들에게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절에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에스겔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데 생기를 너희에게 넣어줄 테니까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줄 테니까 너희가 다시 살 것이다. 그죠? 그 생기를 주니까 힘줄이 또 살이 붙고 가죽이 피부가 생기고 그렇게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내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따라서 대언했다 하죠. 대언하니 대언할 때 진짜 여기저기 흩어져서 엉망진창인 뼈들이 착착착착착 자기 짝을 찾아서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그죠? 근데 숨이 없더라. 숨을 못 쉬고 있어. 모양은 이제 다 붙었는데 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야 지금 생기가 없으니까 숨을 내가 끌어다가 저 마른 뼈들 붙어있는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겠다. 너가 가서 말해라. 이거 또 이야기하죠. 또 내가 대언하기를 10절에 내가 그 말씀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숨이 그들에게 호흡이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엄청 많더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 원하는 곳으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네가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와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좋죠.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막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궁금하면 이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불러서 너 마른 뼈 저 사람 죽어 있는데 저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이웃들 동료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저 불편하고 열은 안 되고 막 영 생기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 절망 상태인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고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생기가 없고 힘이 없고 힘줄이 없고 뭐 뼈가 없고 내 경제가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이 해결되고 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대언의 힘도 맛을 봐야 안 되겠나.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하신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하고 전하면 그 사람이 그거 진짜 될까? 주사람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정말 생활에서 이루어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자식에게도 안 전합니다. 동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전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어제는 어느 자동차 사고가 나고, 뭐, 나라 뭐, 어느 당이 어떻고, 저런 당이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안 한다. 대언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왜 있었냐? 니도 그래 해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거 뭐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 기적이니까 언젠가 나에게 기적이 있겠지.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부터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 하나님 오늘 이미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생기가 없고 생활에 낙이 없고 절망이고 가도 내 소망은 내 희망은 하나님 요거 기껏해야 로또 해가지고 뭐 집한 채 사고 좋은 차 사고 평생 내 뭘 걱정 안 하고 요거 말고 하나님 정말 생기 있고 정말 삶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서 뭐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게 되고 호응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한 끼를 못 넣고 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지어서 조금 편할까? 이 한계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면 참, 하나님 답답하시죠. 이게 아닌데, 이거 좀 더 크게 할 수 없나? 이거 좀 너를 사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매일 하는 게 자기 안에 갇혀 있다. 내 안에 갇혀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음하 무제한 막 그죠? 막제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래 내 안에 말씀이 차져 있어야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능력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걸 했다 하면 오늘 뭐야 아담처럼 너 어디 있느냐 세상에 뭐 쫓아다닌다고 그죠?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저를 제 경제도 내 인생도 내 생각도 하나님 다 바꿔주셔서 생기가 넘치게 그래서 에스겔처럼 대언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모가 자식 삶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죠? 24시간. 부모가 자식에게는 진짜 잘 때 말고는, 뭐, 잘 때도 자식, 그죠? 품고 자죠. 24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관심은요,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우리 삶에 뭔가 물질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성진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 더 원하시는 게 뭐냐? 아까 우리 에스겔에 나온 그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우리 안에 점점 채워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자신 있고 또 능력 있고 어디를 가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데 돈을 준다? 그럼 자랑밖에 안 합니다. 교만해지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하면서 남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은 내 영, 죽은 내 생각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 생기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으로, 영으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뭘 해도 돈을 주셔도 또 자식이 잘 돼도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 진솔하게 우리가 오늘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1절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부가 도시에 재판장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해. 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 또 뭐 돈 많고 뭐 어디 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뭐 무시한다. 사람도 막 그 뭐 돈 많이 주면 넌 무죄. 돈 없고 뭐 그죠? 너는 유죄. 감방에가 그렇게 하는 재판장이 있더라. 특히 지금 이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렵고 존경하고 하나님 그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두 개 다 안 돼. 두 개 다 안 돼.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지가 최고라. 사람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이, 여러분, 요 부분을 들고 책을 보거나 설교를 하면, 그래서 이제 가부가, 그죠? 어디에? 억울한 가부가 이 재판장이 이제 담당 판사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매일 무시해. 그 상대는, 원수는 매일 돈도 있고 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데. 자기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매일 무시하고 이렇게 이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재판장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지금 말하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계속 했겠죠? 매일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도 무서워 안 하고 사람도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시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내 저 여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매일 찾아와서 잠도 못 자겠고 막 일도 안 되고 방에도 에이 그래 이번에 저 여자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하고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저 여자도 저렇게 밤낮 괴롭게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겠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귀찮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괴롭혀야 돼요.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에 괴롭혀 저거에 그렇게 과연 이 말일까 이런 다 그렇게 책에도 그렇게 내가 주석집을 쭉 몇 권을 보잖아요. 보통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시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귀찮게 하고 하나님 괴롭 매일 뭐 괴롭 귀찮게 안 하지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걸 하나님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 자식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가만히 한 번 더 읽어보면 좀 이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러시느냐? 그죠? 이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재판관은 정의롭지 못하죠?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그냥, 사람도 무시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권리를 찾아주시오. 정의의 재판관, 정의를 내리시오.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정말 내 못 살겠소. 죽겠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힘 먹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오 하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무시하니까 계속 갔죠. 제발 좀 살려주시오. 나 정말 힘 없고 억울합니다. 정말 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정의를 내려주시오. 판단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못된 재판관이 이제 항복하죠. 사실 5절에. 얼마 동안은 무시하다가 찾아오고 꼬함 지르고 울고 불고 못 살게 하니까, 그죠? 아, 이거 피해야 되겠다. 아, 이거 사절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무시하다가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 나옵니다. 사람을 무시했는데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죠? 아이, 지금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죠? 들어준다. 이것을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이걸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재판장이 내가 귀찮으니까 들어준다. 하나님도 귀찮으니까 들어줄 것이다. 이걸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 재판장이 지금 뭐라 하는지를 두 번이나 써놓고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을 잘 봐라. 그죠?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태간의 원한을 부르지 않냐, 그들에게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울고 불고 귀찮게 하나님, 그죠? 억울하게 막 하나님, 이게 뭐, 저래 막, 우리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8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데 너희들도 그래야 좋아. 울부짖어. 응? 하나님 괴롭혀. 하나님 귀찮게 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다 들어준다 하고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아니, 울부짖고, 그죠? 하나님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그 믿음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그래. 내 손 들어줬지. 너, 그래서 너 참 내가, 너 울고불고 할 때, 귀찮게 할 때마다, 내게 괴롭힐 때마다 내가 다 들어줬지. 내가 많이 봤다. 이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그러나, 그럼 뭘 보고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그죠? 재판장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는지, 정말 눈물을 보였는지 해서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 하고, 아, 가겠습니까? 가는 사람, 1. 이는 뭐죠? 아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는 언제든지 들어주시지만, 그죠? 세상에 저렇게 부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교만한 재판장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뿐 아니라 바뀌지 않고 늘 그 상태인 사람을 두고 항상 기도하되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너가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는 것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장 하나님, 내 하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정신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만 잘 살고 내만 편하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고 내 소원이 되는 거에 하나님 귀찮게 괴롭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재판관이 바뀌어야 하나님 사회가 바로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고 저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해지고 정의롭게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 항상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가부의 문제를 두고, 우리도 똑같죠?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매일 하면서 귀찮게 하는 건 맞는데,
그런 믿음 받았고요.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이게 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매일 무시하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다. 이것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있겠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혹시 없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면 과부에서 끝나야 됩니다. 과부가 해결됐으니까 나도 그래 기도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그런 믿음 볼 수 있을까? 그런 믿음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울부짖고 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 내 문제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착하게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오늘 자기 요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잘 안 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너가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 아 하나님 정말 내가 갇혀 있었습니다. 나를 넘지 못하고 늘 나는 주님과 나의 문제에 갇혀서 뛰어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두고 하나님 세상에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있습니다. 제가요, 남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죠?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그죠? 또 어지러운 이 잘 돼야 되는데, 승승장구해서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늘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왜요? 하물며 내가 너 기도하는데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좀 폭넓고 뭔가 나를 뛰어넘는, 이제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제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부터 정말 뼈가 부딪히고 매일 생활에서 부딪히고 힘도 없고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하나님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기도 없습니다. 삶의 활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부터요. 이렇게 대답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 능력의 복음, 정말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너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를 한번 봐라. 너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봐라. 얼마나 죽어 있느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유익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하시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 믿음 가진 자를 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큰 마음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 풍성한,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영향력을 끼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 품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은혜들을, 또 축복들을 누리는 가족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지만 사랑하는 이 가족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늘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